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보시죠. 어떤 사고일까요? 중앙선 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직진하는데 오토바이가 저 오토바이 뭐예요? 좌회전이에요? 뭐예요? 쭉 가는데 오토바이가 좌회전 같죠? 예, 좌회전인지 직진하다 넘어진 건지 좌회전하려고? 네, 좌회전 같아요. 예, 쭉 가는데 예, 그러고 블박쳐 보더니 놀래서 넘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신호도 없는 네,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 상대 오토바이는 좌회전하려고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좁아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많아요. 저는 속도 지키면서 직진 중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시야 가기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오토바이 확 튀어나와서는 급정거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저랑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졌어요. 저는 내려서 119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오토바이가 아 괜찮다고 신고하지 말라고 차를 빼서 다른데 잠깐 차를 세우고 오토바이 운전 상태를 살피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비접촉 사고로 접수가 됐다고 블랙박스 영상 보내달라고 합니다. 합의하래요. 오토바이 운전자 번호를 받을지 보험 처리할지 정해서 말해달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경찰관이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던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블박차도 잘못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보험 처리해 주세요. 블박차는 망가진 거 없고 다친 데 없잖아요. 하지만 저쪽은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블박차가 네, 원인 제공했으니까 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2%,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바이 100%라고 볼 가능성도 있죠. 그럼요. 좌회전을 저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예, 제가 100%로 볼 수도 있다는 거는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100대 0은 참 드물어요. 내가 현저히 선에서 빠져나가는 걸 쫓아와서 때릴 때는 100대빵이에요. 또는 내가 천천히 먼저 들어가서 상대 차오는 걸 보고 멈췄는데 그 차가 그냥 와서 때려도 그런 100대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대빵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지금 100대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여기서 멈춰요. 여기 좌우가 확인되지 않은 게 요차 때문에 안 보이죠? 여기 좀 멈췄다. 내가 멈추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거의 멈추잖아요. 거의. 예. 그니까, 아까 멈췄을 때 자리에서, 한 5cm 더 갔을까요? 1m. 아니, 내가 아직 교차로 다 들어가지도 전에. 지금 여기 교차로 가운데까지 들어간 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내 차는 실질적으로 3m 정도 뒤에 있습니다. 요거 CCTV 보면은요, 블박차가 여기서 지나서, 옆에 오른쪽에 서 있는 차요. 네. 한, 여기쯤에 멈췄을 것 같아요. 여기 교차로 이제 조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차가 안 보여서 어찌 있나 없나 보려고 그랬는데 오토바이 혼자서 팍 넘어진 거라 다를 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CCTV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 100% 가능성?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82%입니다. 판사에 따라서 저 오토바이가 좁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요. 요 오른쪽 요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쯤 요거 지나치기 전에 여기서 혹시 머리가 빵빵 해줬어야죠. 네, 그런 판사 만난다 그러면 블박차한테도 한 2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과연 법원에 가면 100대 빵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까요? 혹시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것이 블박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면 스티커 발부하려고 하면 그러면 거부하세요. 거부하고 즉결 심판 받아보세요. 과연 법원에서 블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할까요? 궁금해지네요.